막장 경남의 사경주 국산 5등급 암말들이 1400m에서 겨룹니다. 7번 퀸 오브 하츠 출발이 늦었습니다. 가장 외곽 12번 레이더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2번 마이송과 3번 딕시 밴드 그리고 5번 판타스틱 러브까지 3마리가 선두구를 형성합니다. 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8번 에코 레이디, 안쪽에 6번 퍼스트 파크와 10번 투투 레인이 하위 그룹, 가장 뒤쪽으로 7번 퀸 오브 하츠와 11번 오메가 거리 뒤쫓으면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2번 레이더를 앞세우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판타스틱 러브와 9번 닥터 콩순이, 안쪽에는 8번 에콜레이디가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이홍락 기수입니다. 신인기수 이홍락 기수 이번 경주 우승 첫 승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8번 에콜레이디 이홍락 기수, 바깥쪽 12번 레이더, 8번 12번 7번 이홍락 기수의 첫 승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첫 승이 추석 전에 했던 첫 승이라 이제 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할 말도 생겼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보니까 아빠는 이제 자기 전에 뭐 경주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본다고, 이제 친형이 시끄러워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많이 돌려봤습니다. 이제 경주를 타기 전에 그 전에 에코레이디란 말이 한번 1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주 영상을 제일 참고해서 봤고 최대한 그 경주 전개를 따라하려고 일단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상황이랑 딱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제 좀 운이 좋게 취입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말이 첫 스타트가 엄청 빠른 말이 아니라서 뒤에 있을 거다, 침착하게 타면은 직선에서 빠르게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는 지시를 들었고, 이제 그 지시와 그 전에 1등했던 경주 영상을 참고하면서 일단 최대한 급하지 않고 참고 이제 직선에서 최대한 말이 나가주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선이 들어서고 이제 제 눈 시야에서 말들이 하나 둘씩 뒤로 가고 제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솔직히 결승선 들어오고 나서도 1등이 맞나 싶어가지고 의아해가지고 딱히 좋아하는 느낌도 못 들었었고, 이제 딱 내려서 후검량 할 때 후검량을 하고 나서 이제 경주 성적을 보고 나니까 내가 1등이구나, 이제 다른 기수 선배님들도 다 축하해 주시고 하니까 정말 1등이구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